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 당시 최대 강국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무려 400년 넘게 430년을 했대요. 그래서 인구는 약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된 큰, 상당히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150만, 근데 이제 노예로 중노동을 시킬 수 있는 남자들만 한 60만, 됐으니까 큰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축도 하고 토목공사도 하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벌써 수백 년 전에 약속을 한 거죠. 400년, 한 500년, 500년 전에 약속을 한 거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은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 이집트인데, 그 노예들, 정말 그 노동력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제공하고 있는 그 노예들을 그냥 보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내가 보내라. 하고 요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국은 해방이 됐어요. 그 이집트 왕 바로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그 과정 속에 열 재앙을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셨다. 열 가지 재앙을.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을 해석하기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바로 왕, 이집트 왕이 절대로 안 내보내려고,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 가지나 되는 재앙을 줘서 아주 혼쭐을 내가지고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 무서워서, 아, 그래, 그래, 다 나가라. 그랬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는, 우리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혼내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그냥 많은 벌을 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면 대략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나스를 통하여 이미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방인들도 니느웨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도 다 무엇의 대상입니까?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으로서는 꼭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구나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혼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을 여러분이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잘 이잡듯이 읽어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냥 혼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목적이 있죠.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너의 마음,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과 그 다음에 바로 왕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애굽 백성이 그걸 알게 되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섬기던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 그 여호와께로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누구도 애굽 백성들도 동시에 구원을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이 온역이라는 것은 요즘 코로나 같은 겁니다. 뭐 코로나는 사망률이 별로 높지 않아서 뭐 확진자 중에서 뭐 사망률이 높으면 5% 뭐 이 정도, 우리나라는 2%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온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었던 온역 치고 최대 제일 비참했던 온역이 뭐예요? 패스트예요, 패스트. 온 유럽의 인구의 한 60%를 쓸어버렸어 그냥. 사망률이 60%. 와. 그러니까 그때 중세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 예. 이번에도 중국의 패스트가 너무 다크라 하고 걱정들을 한참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온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에는 그런 온역은 없었어. 아시겠죠? 진짜 혼내려면 어떻게 돼? 온역을 내려야지. 그래야 인구의 한 반이 죽어버리고 그러면 뭐 끽소리 없이 뭐요? 다 가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온역으로 내가
재앙을 내렸다면 너하고 너희 백성들 다 죽어버렸을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죽어버리면 구원 못하잖아. 박수!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출애굽기 그 10장 속에 하나님의 그 10장을 내리시는 목적이 엄청난 목적이야. 단지 자기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만 이런 얌체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는 온 세계적인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 너를 왕으로 세웠으면 세운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그래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그 당시 이집트가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깨닫고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대단하신 분이구나 를 깨닫고 그들이 믿던 고양이 신, 뭐 쥐 신, 뭐 온 동물 그 우상들을 버리고 그렇죠? 이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온 세상에 있는 다른 제국들이 와 이집트의 바로왕이 여호와를 받아들였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놀라운 분이다를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내가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또 예 애굽도 구원하고 또 온 세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온역 같은 패스트 같은 그런 재앙은 안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장을 공부를 다 해보면 하나님이 인명피해는 전혀 안 줬습니다. 박수! 인명피해는 없어요. 인명피해가 없는 재앙이 뭐 재앙입니까 그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이 이집트에 내리신 10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집트 왕과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죽여가면서 벌을 주실 생각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약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약한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바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라라고 하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다. 그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예 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런데 바로가 말 안 들을 거다 뭐 때문에 말을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이 말 안 듣고로 해서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럼 바로 모세를 아예 보내지 말지.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이 말이 안 되는 말은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말이 안 되는 말도 말이 된다고 됩니다. 왜? 사랑이 넘칠 때는 무선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니까 감성적으로 논리적 표현 필요 없어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38년 동안 병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타라는 그 목가에 기다리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게? 네가 낫고 싶으며? 아니 안 낫고 싶으면 그게 죽치고 기다릴 리가 있나요? 낫고 싶은지 안 낫고 싶은지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아는 거야.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건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뭐게? 네가 이만큼 낫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너 오래 기다렸지. 내가 이제 왔다고. 그런 얘기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상하네. 전지전능하시나니 뭐 몰랐던 모양이지. 예수님도 조금 치맥기가 계시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딱 그렇게 돼버려. 그렇죠. 그 외손자를 그렇게 미국 유학 간 외손자를 그렇게 기다렸던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공항에서 만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누구? 그게 사랑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모든 말이 좋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이 사랑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바로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 이제 그 제가 방금 얘기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보니까 문제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은 이 출애굽기에 한 6번, 7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 출애굽기 8장을 보면, 여기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 한 5번 있었어. 그 5번이 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이 6번째는 이 6번째에도 지난 5번처럼 이 말입니다. 이때에도. 영어로 하면 this time also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time also라는 말은 지난번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이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아니라 이때에도 누가 바로가 아시겠죠? 주어는 이제 바로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지금은 누구 바로가 이때에도 이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his heart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 자기애가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맞아. 그래서 번역을 바꿔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번에도 자기의 마음,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강박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가게 하지 않다. 그래서 이 두 말, 정반대되는 말이지만, 정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는 정반대되는 말도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 네, 반어법.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은 그 문체 자체가 시 문체입니다. 시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논문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 자체가 무엇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적이죠. 그래서 그 반어법은 정반대로 표현함으로 그 뜻을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정반대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김소월의 시 중에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죠. 유명하죠. 그렇죠? 그 시에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어떤 여자가 어떤 정말 멋있는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 남자가 떠나겠대. 죽을 것 같아, 자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떠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못 하겠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뭐라 그래? 나 보기가 역겨워. 내 꼬라지 이제 보기 싫어서, 이 말입니다. 내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떠나신다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려.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대. 죽어도 안 온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울다가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 이래? 싶으면 그게 반어법인 줄 아세요. 성경에 이 반어법으로 기록된 부분이 저는 요즘 성경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야, 이게 반어법 투성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감성적인 표현을 하셨는지.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바로가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고 할 때 바로는 웃기지 마라. 그럴 걸로 어떻게 미리 아셨는데, 그렇게 그게 이제 바로가 하나님 말 안 듣는 거니까 바로가 죄 짓는 거죠.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는 그런 바로도 사랑한다. 그런 바로의 죄도 내가 내 아들 예수가 책임지게 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10장을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하려면 이제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길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10장 중에
제 최후의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예, 죽음입니다, 죽음. 인명피해가 나, 그때는.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 아시겠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이렇게 사람도 죽인 줄 안다? 그래도 안 보낼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장자가 그 가족의 대표로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엇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다? 생명을 관장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거부를 하면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악착같이 뭐예요? 거부해. 내가 너희들의 거부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뭐예요? 죽어. 그거를 맨 끝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 근데 그 장자가 죽는 거를 누가 죽여요? 여러분이 지난번 제가 일부 강의를 할 때 이런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식물의 지능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벌레들이 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이 식물들이 식물들 이 잎사귀에 있는 세포 중에 세포에 그, 이 애벌레들을 배탈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주면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배탈남. 그래놨죠. 배탈남. 그럼 배탈이 나가서 잎사귀에 꽉 붙어 있지를 못해. 그러면서 땅에 똑 떨어져. 그러면 개미가 와서 잡아먹어. 자, 그거는 식물의 지능이 아니라 누구의 보살핌입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지. 또 다른 방법은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주위에 있는 다른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이 애벌레 아니 말벌들이 자 우리 말벌에서 오신 분한테 말벌들이 냄새가 좋았던 모양이죠.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잎사귀가 솔솔 그 물질 그거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유전자를 그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 와서 이 애벌레를 잡아먹어요, 말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식물이 그 지역에 멸종위기가 된다. 그러면 저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식물이 더 번식할 수 있도록, 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식물이. 그러나 식물이 너무 개체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식물들로 하여금 배탈나게 하는 물질 생산하지 않아. 그래서 또는 말벌들 부르는 물질도 생산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뭐예요? 왕창 들어붙어가지고 어떻게
막 갉아먹어가지고 그 개체수를 조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피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혈액 세포가 있습니다. 백혈구에도 한 열 종류나 다른 백혈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T세포, B세포, 무슨 호중구, 혈소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줄기세포에서부터 생산되거든.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어. 그 퍼센테이지를 맞추시는 분이 누구야? 예, 하나님이에요. 그거 유전자 조절해가지고 퍼센테이지 맞춰. 우리가, 우린 못해. 그래서, 만약, 암이 생겼다. 그러면,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무슨 세포가 더 많아져야 돼? T세포가 더 많아져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줄기세포로부터 T세포로도 많이 나오도록. 우린 못해. 의사들도 못해.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면 딱 좋겠습니까? 맡기시더라고. 맡겨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때는 언제게? 내가 맡길 때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내 애들 때문에 아들하고 딸하고 그 마약으로 정말 제가 고생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자식들이 말 안 들어. 응? 이론적으로 얘기해봐야 안 들어. 붙잡고 호소를 해도 안 들어. 참 아빠로서 참 죽겠대요. 그 하나님 몰랐으면 어땠어요? 그 저는 산에 와서 하나님 이것들 내 새끼들 아니요. 당신 새끼들이요. 당신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저는 맡깁니다. 저는 아빠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다 해결되었잖아.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어떡하지? 안 맡겨서 그래. 그럼 나중에 엄마도 아파. 그래서 이 신앙의 이 현실적 상황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냥 교회는 댕기지만은 교리나 알고, 자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거를, 내 문제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암, 맡겨야 돼. 그렇죠? 우울증, 왜? 맡겨야 돼. 근데 이게 맡겨지지가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리라도 쳐야 된다고. 저는 맡깁니다! 맡겨도 해결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저도 요나짓 많이 했어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니까 꾹 누르지 않고 어떻게 해?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게 화딱지 납니다.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보다요. 뭐를 이렇게 꾸물거리셔? 저는 그런 사람.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은 사실 이 이거를 제일 싫어해. 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그래.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난다고 얘기해. 내가 그런 거 하나 못 받아줄 줄 알아? 뭐 그렇게 공손을 떨고 있냐? 그러니까 해병대식으로 하면 제일 잘 통해. 자, 우리 교수님 아버지 보면 이 해병대는 약간 별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엄마한테 그런 끼가 있는가? 아빠한테는 해병대 끼 없잖아. 응? 아버지한테 있는 것 같다고? 오, 속에 끼가 있긴 있구나. 오, 몰라. 그러니까 이거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그렇지. 건강할 때는, 뭐, 아이고, 이제. 자. 자,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주로 이 열 재앙을 보면, 이거는 무엇을 관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이거는? 네?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생태계 균형을 알고 보면, 다, 우리 몸 속에, 피 속에, 혈액세포의 여러 종류가 된 혈액세포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하나님은 우리 체내 생태계. 이런 체외, 이런 자연 속의 생태계. 우리의 체내 생태계를 정확하게 맞춰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나일 강물을 뭘로 만든다? 피로 만든다. 피로 만든다는 말은 썩는다는 말입니다. 물이. 그건 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썩어버리면 안 되거든. 썩어버리면 물고기도 다 죽어요. 그런데 왜 강물이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물 속에 생태계를, 그 물 속에 여러 박테리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박테리아들의 균형을 딱 맞춰주면 안 썩습니다. 우리 장내에도 세균들이 여러 종류 세균들인데 그 생태계도 하나님이 맞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태계를 조절하는 것도 결국 뭐를 통해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일 강물에서 살고 있는 그 박테리아들의 유전자에 작용하고 계신 그 생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손 뗐다 하면 물 썩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구리장. 개구리가 몇십만 마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딱 맞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숫자를 어떻게, 예, 네,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절하는 생태계에서 어떻게, 손을 어떻게 떼면, 왜 손을 떼? 혼내려고 떼? 아니야. 하나님 그 손을 떼서,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뭐예요? 막 불어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길에도 막 사람 집에도 막 들어오고 그것도 파리 재앙, 이 재앙 이런 거 다 그런 얘기다. 나는
너희들 애굽 나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 아닌 다른 우상신 믿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뭐예요? 너희 나일 강물도 보호하고 있었고 개구리도 너희 생태계를 내가 다 유지시키고 있었다고. 그리고 너희들 날씨도 내가 다 조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날씨에 손을 떼버리면 어떻게? 막 우박이 내리고 왕은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뭐예요?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생태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예요? 딱 손 떼면 개구리들이 다 죽고 생태계가 정상으로 본래 상태대로 돌아.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네?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모든 국토와 그들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다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도록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었구나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다 뭐 하려고 하시는 노력이야? 그들을 자기 품으로 돌아오도록 구원하시는 노력이 바로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참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은혜스러운 책이.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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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시간에 좀 더 심오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주무시고 내일 시간을 기대. 하시라. 이 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이 열 재앙을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해도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우리가 이 우울증에 걸렸다, 어떤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그 사단이 일으킨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 열 재앙, 성경 속의 재앙을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는, 그리하여 정말 이것을 몰랐을 때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더 강하게 느낄수록 우리들은 더 생기를 받아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손상된 유전자들 켜지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재앙 속에 나타난 사랑을 더 분명히 보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